수는 여전하십니다, 회장님. 당연하지. 회장님께서는 현장 체험하신 기분으로. 안녕하세요. 첫 질문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저의 연애담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근데 그 예?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객들하고의 같이 호흡을 하는 건 중요한 건데 관객들 의식을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리허설을 하고 만드는 공간에서 자기 캐릭터를 하다 보면 관객이 거기에 호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. 재수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연극영화학과라는 데가 있대요. 그래서 연극영화학과가 뭐 하는 데냐 물어보니까 탤런트 되는 곳이에요. 탤런트. 진짜 그러나요? 그렇진 않잖아요. 근데 어쨌든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연극영화과로 급선회하고 그때부터 제가 술하고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죠. 왜냐면 인생을 알아야 되니까. 그것을 결정하게 된 것은 그때 1층에 감독님하고 작가님하고 만나가지고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는데 1층에 아버지 역할을 중기 이준기씨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죽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배우로서 봤을 때 별로 메리트가 없고 그렇게 제 캐릭터가 땡기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것을 그 이빨 뽑는 걸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빨 뽑기 전까지는 계속 붙이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고문 당하면서 이빨 뽑는 원래 왼팔 하나가 없는 걸로 가는 설정이었는데 이빨 뽑는 걸로 대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빨 없는 걸로 해 설정을 해가지고 18회까지 살아남았죠.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배우나 창조적인 일을 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. 왜냐면 이 정신적인 그 고통과 이거의 창조적인 행위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어요. 엄청난 일이죠 사실. 그래서 배우는 제 꿈이기도 하지만 존경받는 배우가 되는 거죠. 여러분들한테 그게 있잖아요. 열정이 있잖아요.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열정.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그거 알아요. 저한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그게 무슨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.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, 지금. 지금 뭘 할 거예요? 제가 기회만 나면 같이 술 먹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옆 사람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 그게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겠지만 저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식도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. 희망을 가십시오.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. 파이팅! 서울종합예술학교 영원하라.